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휘건입니다. 오늘은요, 일본 직장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험.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일본에서 살아볼까라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나라에서 현지인들과 생활을 해본다. 그리고 게다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부딪히는 그 생활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저는 이 경험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일본에 와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군대 전역하고도 그냥 알바만 하면서 목표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무의미한 그런 생활이 반복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일본에 오고 나서는 모든 걸저 혼자 해야 하다 보니까 절약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공부를 해야 하고 내가 뭘 집중적으로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일본에 지금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결국에 또 뭐로 이어지냐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확실히 움츠러들게 되던 것 같아요.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뭐랄까 움츠러들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은 내가 점점 일본에 와서 일본어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돈벌 국리, 또 절약할 국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책을 많이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시선을 신경을 좀덜 쓰게 된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일본에 와서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나는 내할 일만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뭐,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회사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자. 일단 넣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도 점점 어찌 보면 과감하게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일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직 돈만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집세에 대한 지출이 적죠. 이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할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없다고 해도 조금 더 저렴한 방에 갈수 있는 거고, 또 교통비. 물론 일본은 회사에서 교통비를 받을 수가 있지만, 집과 회사만 가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데를 또 친구 만나러 간다든지 뭐 관공서를 간다든지 여러 볼일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생각하면 확실히 교통비가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식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본에서 2년 이상 생활해 보니까 그냥 한국도 제가 가끔 가는데 한국에 가도 웬만한 식당이 한 800엔 아니 8,000원, 9,000원 뭐이 정도였는데 일본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식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적인 면에서 조금 더 절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본 직장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